만나면 좋은 친구, MBC. 어느덧 올해도 절반이 훌쩍 지나서 와, 시간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빠르게 느끼는 이유,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늘 다니는 길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다녀보고요. 또 다른 장소에서 색다른 경험을 일상 속에서 해보는 것. 그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시간을 좀 더 천천히 흐르게 할지도 모르겠네요. 자, 오늘 첫 소식은 대전에서 전해드립니다. 폐교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아트센터로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고철이나 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이용해서 만든 정크 아트로 가득한 곳이라고 합니다.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직접 만져보고 또 타고 체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상상력을 키우고 환경을 생각하는 정크 아트의 매력, 지금 만나보시죠. 대청 호반의 작은 폐교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문화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폐품을 이용해 만든 작품들을 만지고 타고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데요. 환경과 미술, 문화를 접목해 알면 알수록 더 재밌는 정크아트의 매력 속으로 출발! 시원한 바람과 실록이 어우러진 대청 호수. 푸른 그늘 아래서 여유롭게 산책하다 보면 때이른 더위도 잠시 잊게 됩니다. 파란 하늘과 물빛이 하나가 된 대청 호수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죠. 여러분, 요새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바로 대청 호숫가인데요. 이렇게 넓은 호수랑 울창한 숲 사이에 있으니까 제가 마치 작은 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까부터 저쪽에 학교 운동장 같은 게 보이거든요. 운동장에 뭔가 알록달록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얼른 한번 가볼까요? 이곳은 대전 동명초등학교의 분교였던 곳인데요. 지난 4월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문화공간으로 새단장했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 운동장에 막 도착했는데요. 뒤쪽에 알록달록 눈길을 끄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시소나 그네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가까이 가서 봐볼까요? 저보다 큰 로봇이 떡하니 서 있는데 한눈에 봐도 흔하게 보던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흉내도 있고, 와, 이거는 뭐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저 정크아트라고 그래요. 인간이 쓰다 버린 그런 폐기물 가지고 그 작품 활동을 가지고 정크아트라고 그러죠. 다 작가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 제가 만들었죠. 그러면 정크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정크 아티스트겠네요? 그렇죠. 정크 아티스트 오대호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정크는 폐품이나 쓰레기, 잡동사니를 의미하는데요. 이것들을 활용한 미술 작품을 정크 아트라고 부릅니다. 국내 1호 정크 아티스트인 오대호 작가가 직접 만들고 색칠한 작품들이 이 운동장에 100여 점이나 되는데요. 고물들이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됐습니다. 작가님 작품이 서울, 충북, 경기도 곳곳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폐교잖아요. 이런 공간에 정크아트를 만드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잔뜩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인구가 감소되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폐교도 역시 쓸모없는 그런 장소가 된 거예요. 제 정크아트가 그 쓰다 버린 수명을 다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재생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폐교를 한번 제대로 한번 문화적으로 한번 살려볼까, 뭐 그런 의미가 좀 있죠. 이곳에선 더 이상 쓸모없는 고철은 없습니다. 고치고 조립해 온기를 불어넣으면 아이들의 상상력을 충족시켜줄 훌륭한 미술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거죠. 장난꾸러기 아이들의 미소를 담은 작품들은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은데요. 이곳의 모든 작품들은 마음대로 만지고 돌리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작품을 보면 눈으로만 보시오, 네. 만지지 마시오 이런 글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만지고 막 돌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다 훼손되면 그건 누가 고쳐요? 좀 개중에 지켜준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조금만 만지면 다는데 올라타고 그냥 흔들어대고 물론 망가지죠. 만들기도 했는데 그거 뭐 못 고치겠어요? 선생님 이거 막 돌아가기도 하고 색칠도도 있고 네. 이거는 뭘로 만든 거예요? 자전거 망가진 걸 가지고 이제 제가 수거를 해가지고 쓸만한 부속은 뜯어가지고 신기하다. 그렇게 네, 아이들이 아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고 이건 가족이 엄마 아빠 타고 여기 아들 딸 타고 가족이 탈 수 있는 그런 거구나. 컨셉으로 만들었죠. 이거 페달 이렇게 하니까 진짜 나가자 선생님! 선생님! 잠시만요! 새로운 놀이터가 생겼다는 소식에 한 걸음을 달려온 아이들. 각자 마음에 드는 자전거를 골라 타고 페달을 밟습니다. 신기하게 생긴 자전거와 붕붕카를 타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요.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의 신나는 웃음소리가 운동장을 채웁니다. 자전거가 많아가지고 좋아요. 많이 재밌어요. 전체적으로 뭐 대근육, 소근육 다 사용하면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아이들도 신나하고 네 그리고 밖에서 야외에 있다 보니까 네 자연 바람도 쐬면서 놀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운동장뿐만이 아닙니다. 실내 전시장에도 정크아트 작품들이 많은데요. 좀 더 정교하고 조형미가 느껴지는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그중에 무지개 색으로 칠해진 닭을 발견했는데요. 빨주노초 무지개 닭인데요. 아니 근데 이거는 도대체 뭘로 만든 거예요? 이 날개 부분이 네. 그 오토바이 그 체인, 바퀴 굴러가게 하는 체인 있죠? 그거 이제 좀 망가진 걸 가지고 이제 용접해서 만들었고 이 고물이 닭으로 탄생하는 건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 고물을 쳐다보다 보면은 어느 날 아 저기 제가 어제 용도가 맞겠구나 뭐 번뜩 생각이 들면 그냥 만들면 돼요. 선생님 머릿속에는 고물들이 막 그려지겠네요. 고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 머리가 무거워요. 이번엔 움직이는 예술작품 키네틱 아트를 만나볼까요?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장난꾸러기 짱구의 팔도 돌려보고 여러 가지 손잡이를 돌리면서 과학의 원리도 배울 수 있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계획이세요? 문화, 그리고 이제 환경, 그리고 어떤 미술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는 아주 제대로 된 공간을 좀 만들고 싶어요. 한번 다시 와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여러 가지 그 아이템들을 가지고 대전 시민한테 좀 봉사하고 싶어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만지고 타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정크아트의 세계로 많이 많이 오세요. 안 돼! 하지 마! 오늘도 아이들을 말리느라 바쁘시다고요? 정크아트 문화공간에선 만지고 돌리고 타고 마음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크아트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도 선풍기로도 가시지 않는 더위.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냉면이지. 지난주 북쪽의 냉면을 맛봤다면 이번 주는 바다 건너 냉면 어때? 경력은 22년 됐고요. 현재 이 가게 운영 기간은 13년 정도 됐습니다. 평일 점심때도 테이블이 꽉 찬다는 중화요리 맛집. 여름에는 냉면 맛집. 100% 밀가루로 만들어내는 면. 수타가 아닌 족타로 반죽을? 이렇게 면에 진심이라고?
이 아무리 손으로 치대도 이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발로 밟는 힘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많이 밟으면 밟을수록 이 면 사이에 이 공기층이 빠지면서 이 그만큼 면이 쫄깃쫄깃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중국 냉면의 핵심인 면, 여기서 끝이냐고? 아니, 한 가지 비법이 더 있지. 바로 굵기. 면발이 두꺼우면 너무 질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의 좀 부드럽고 이 맛있게 하기 위해서 면을 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면도 뽑았으니 국물을 우려야겠지? 국물에는 사태를 아낌없이 듬뿍 넣어 진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살리고 볶은 향신채로 향을 입힌 다음 책임지는 중국 간장을 쭈룩.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육수라고. 얇은 면은 퍼지지 않도록 빠르게 삶아내 찬물 샤워. 찬기가 가시기 전에 보기만 해도 시원한 슬러시 육수 붓고 가진 고명 얹어 얹어. 일반 그 한신냉면 같이 단촐하게 먹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해물과 야채가 들어가는데 드실 때 좀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또 새우나 해물 같은 거를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맛도 훨씬 더 좋고 해서 좀 푸짐하게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젓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존재감을 드러내는 고명들. 시원한 국물로 목 먼저 축이고 이렇게 먹으면 되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집 중국 냉면은 그냥 국물 먼저 한번 드셔도 되지만 다른 집 그 냉면은 틀리 저희 지금 이 땅콩 버터를 같이 곁들여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맛도 담백하고 좀 물리는 맛이 좀 덜할 겁니다. 사실 중국 냉면은 진짜 중국식 냉면이 아니라 땅콩 소스를 넣어 먹는 중국 비빔국수에 육수를 부어 변화시킨 한국 음식. 역시 맛잘알의 민족답네. 항상 먹는 그 냉면 말고 특별한 냉면이 먹고 싶다면 중국 냉면 어때? 오묘한 중국 냉면 맛에 올해도 여러 중독되겠네. 인테리어 평범한 냉면집 같은데 역시 그럴 리 없지. 2년 전에 제주를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제 지인이 냉면 가게를 운영해요. 거기서 냉면을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쪽 지역에도 이런 냉면 한번 선보여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픈을 하게 됐거든요. 세 가지를 섞었을 때 손님들이 가장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비율로 섞어 만든 반죽. 뽑는 즉시 펄펄 끓는 물에 입수. 역시나 빠르게 삶아낸 후 더 빠르게 냉수 마찰.
드디어 진짜 주인공 납시오. 전복은 각각 완도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꿀소라하고 톳은 자연산 제주에서 직접 공사하고 있습니다. 육수 또한 제주 그 자체. 많이 담았수다양. 맛있게 드십서양. 불소라탑부터 무너뜨리고 면을 살살 풀어 역시 국물부터 먹어야지. 그냥 그대로 드셔도 맛있는데요. 거기에 돈배고기나 육전을 같이 곁들여 드시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부모님과 식당 사장님 말씀은 꼭 들어야 하는 법. 미처 말씀하지 않으셔도 알아서 척척 들어야 하는 법. 덥다고 너무 찬 냉면만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 나주에서 즐기는 제주의 맛 참 좋다. 또 가끔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참 대접받은 느낌이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저기를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다음으로는 대구에서 전해드릴게요. 여행을 가면 지역민이 잘 아는 곳, 그 지역민만 아는 로컬 맛집, 이런 곳들을 우리는 일부러 찾아가잖아요. 여기에 주민이 직접 설계하고 가이드하는 색다른 여행이 있다고 하는데요. 동네 좀 아는 주민들이 초대하는 무덤덤 투어, 함께 떠나볼까요? 세상은 넓고 볼 것도 갈 것도 많지만 여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두웠던 경험 다들 잊지 않나요? 가까워서 당연해서 몰랐던 우리 동네의 매력. 이 숨은 매력들을 동네 좀 아는 주민들이 제대로 안내해드립니다. 진짜 재밌어요. 거기에 잘하는 것 같아요. 대구에 이런 곳이 있는 거 몰랐어요. 너무 좋아요. 주민이 설계하고 가이드하는 색다른 여행. 익숙했던 일상인 만큼 자세히 보아야 그리고 오래 보아야 예쁘고 사랑스러운 동네 여행. 지금 떠나봅니다. 주민의 손으로 진짜 여행이 만들어지는 곳. 대구 동구의 한 여행사를 찾았습니다. 주민들만 아는 그런 동네길 맛집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대구를 찾는 분들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하는 관광둘의 여행사 중 하나인데요. 주민들만 아는 동네 매력을 담은 여행으로 지역 경제도 살리자는 취지. 특히 올해는 전국 300여 개 사업체 가운데 관광 으뜸 두레로 선정되면서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무덤이라는 곳에서 옆에 시장, 덤이라는 것을 더 주면서 그리고 도동축백나무 숲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엮어서 그런 의미와 가치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제대로 대구를 우리 지역을 느끼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게 바로 무덤덤 투어입니다. 며칠 뒤 어느 화창한 봄날 대구 동구의 명소 중 하나인 동촌 유원지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대구 여행 하러 갔어요. 이 학생들은 우리 그 관광 경영을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대구의 관광지에 관광 상품을 스스로 느끼고 이 느낀 이 경험한 이 상품을
자기 나라에 가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야말로 체험 프로그램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에서 관광 경영을 배우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기존의 무덤덤 투어의 확장판 개념으로 기획된 오늘 여행. 손 조심하시고요. 손 잡고 있으면 찡기면 다칩니다. 앞으로 하시면 전진, 뒤로 하시면 후진, 중간에 중립입니다. 첫 번째 코스는 동촌 유원지 약물 오리배 타기.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해, 너무 좋아요. 저는 일본에서 왔는데요. 이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처음이 다 저 너무 신기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이제 너무 재밌게 됐어요. 오리배 첫 경험이라서 너무 재밌어요. 또 타고 싶어요. 두 번째 코스는 대구가 품은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1호 도동의 향산 절벽에 있는 천여구루의 측백나무 숲인데요. 안동과 단양 등 타 지역에서도 자라지만 이곳은 측백나무의 남방 한계선으로 그 가치를 지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나무가 작아 보이죠? 거의 300년. 300년, 400년. 바위에서 자라다 보니까 겨우겨우 어렵게 크다 보니까 1년에 조금씩밖에 못 크는 거예요. 바위에서 자라는 나무를 한번 보세요. 바위에서 자란다고 해서 바위손. 그래서 이 식물은 물이 없으면 이렇게 변했다가 물이 있으면 이렇게 다시 되살아나요. 비가 안 오니까 이 식물이 이렇게 오므리고 있다가 비가 오면 옆으로 이렇게. 어때 향기 좀 나요? 아, 향이 좀 진하게 나요. 저 우리나라는 좀 약한데 이거보다. 수무 在悬崖上生长这么多年，什么几百年，很神奇。 측백나무 숲이 너무 이쁘고 너무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자연의 신비에 이어 이번엔 사람이 만든 특별한 풍경을 만나러 가볼까요? 5~6세기경 당시 이곳을 통솔하던 유력한 정치 세력이 조성했다는 동구의 불로동 고분군. 네, 이곳은 왕의 무덤은 아니고요. 이 근처에 사는 집에 조금 대장이다 하는 분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릉이 아니라 고분군입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점프를 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오, 전부 다 뛰었다. 아, 좋네. 한번 보세요. 아니, 네, 와, 진짜 떠라. 대구에 이런 곳이 있는 거 몰랐어요. 네, 너무 좋아요. 동네 좀 아는 주민들이 만든 특별한 동네 여행.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여행의 백미, 맛집 탐방인데요. 팔공산 수많은 식당 중에서도 주민들이 엄지척하는 순두부 맛집 당첨. 조금 맵긴 해도 얼큰한 매력에 어느새 순삭. 순두부찌개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맛은 있는데 좀 매워요, 저한테. 대구에 있는 전통시장 구경하고 무덤 가서 구경하는 게 그리고 오리배 타는 거 너무 재미있었어요. 오늘 즐거운 하루였어요. 다음 날
대구의 명산 팔공산의 초록 기운을 받는 산림 치유 코스가 이어집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제 마이크 소리 말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봅니다. 어떤 소리가 다 들렸어요? 새소리 두 개. 아, 새소리 두 개. 네. 참새소리. 바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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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계음을 이때까지 좀 많이 들었어요. 자동차 소음부터 시작해서. 근데 숲에 오면 자연의 소리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혹시 대깔 그만이 알아요? 모르죠. 잠시 잊고 살았던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가 예쁜 단풍잎으로 오늘의 추억을 박제하면 1박 2일간의 특별한 대구 여행도 마무리? 너무 좋았어요. 5점 점이 5점이에요. 여기 대구에서 모르는 장소를 알게 되고 너무 예쁜 곳은 이런 아름다운 숲을 알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중에 우즈베키 돌아가서 힐링 경험, 오늘 했던 힐링 경험을 여행 프로그램으로 해보고 싶어요. 이 학생들이 그야말로 만든 관광 체험 프로그램 상품이 향후 자국에 알려서 그 관광객들의 홍보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관광객들을 우리나라에 데려옴으로 해서 그야말로 한국 관광 활성화에 일석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가래야 세번만 또요 대구. 대구 사랑해요. 익숙하고 당연해서 몰랐던 동네의 소중함과 매력을 음미했던 시간. 이렇게 주민의 손으로 만드는 진짜 여행들이 전국 곳곳에 많이 생겨나길 기대해봅니다. 맛있다 대책 없이 가리가리 내가 가리. 안녕하세요. 다윤의 맛대가리 다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찾아갈 식당에 지금 주차장 앞에 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이 구도심에 이렇게 주차장이 넓기 힘든데 이렇게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기사님들이나 손님들이 굉장히 편하게 주차 걱정 없이 와서 드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식당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스 1983년 굉장히 오래된 가게인데 저도 이 가게 단골이거든요. 한 7, 8년 됐어요. 보시면 돼지국밥도 팔고 뭐 소머리국밥도 있고. 오, 맛있겠다. 자, 좀 이른 시간인데 손님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돼지국밥 먹으러 왔습니다. 저 단골인데 기억하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집을 오늘 식사 한번 돼지국밥 한 그릇 하려고 왔거든요. 네, 앉아서 주문 좀 할게요. 네. 일단은 조금 손님 계시니까 구석에 앉도록 할게요. 여기 앉아야겠다. 야, 보면은 이게 메뉴판이거든요. 돼지국밥도 있고 뭐 소머리국밥도 있고 한데 오늘은 제 원픽인 돼지국밥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 돼지국밥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야, 이제 기본 밑반찬 김치나 깍두기, 부추 골고루 나와주고요. 자, 주인공인 돼지국밥 보시면은요, 야, 이거 비계 보세요. 제가 비계를 많이 부탁드렸는데 이 비계 탱글탱글한 것 봐. 그리고 이 집의 장점이 국물이거든요. 국물 국물이 맑지도 않고 너무 진하지도 않고 딱 그 중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너무 좋아하는데, 야, 국물 보이세요? 그냥 보기만 해도 아주 맛이 죽이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밥이 말아져 있거든요. 이게 뭐냐, 아까 제가 토렴으로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밥이 이제 국물에 적셔서 여러 번 적셔서 따뜻하게 나옵니다. 보시면 만져도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도감이 좋기 때문에 뭐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거. 뭐 급할 때 그냥 입대에 걱정도 없는 거죠.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부추 보이시죠? 부추. 자, 부추부터 넣어줄게요. 부추 한 가득 넣어줍니다. 왜 부추를 먼저 넣어주느냐? 숨이 주어야 돼, 숨이. 자, 넣어주시고.
잘 말았으면 한번 먹어볼게요. 야, 국물부터. 이 집이 돼지국밥을 만들 때 좀 재래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하나 직접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국물이 조금 매일매일 똑같진 않아요.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오늘 국물 진짜 잘 됐어요. 아, 너무 시원한데? 먹어본 날 중에 역대급이야, 오늘 국물이. 너무 시원해요. 이야, 이거 비계 보이시죠? 야, 양이 푸짐해가지고요. 이건 1인분이 아니라 거의 2인분 수준인데 이 비계가 정말 맛있어요. 버터처럼 고소하고 쫀득하고 저 무조건 비계 많이 넣습니다. 비계가 살아있습니다. 잡내 하나 없고 쫀득한 게 너무 맛있는데요? 신선해, 비계가. 어머나, 벌써 다 먹어버렸어. 이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제 국물 좀 리필해주세요. 이 집의 좋은 점이 뭐냐면 다른 데 가면 국물을 추가하면 돈을 받아요. 근데 여기는 인심이 너무 좋습니다. 국물을 공짜로 줘요. 음식을 만드는 게 즐거워서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되었어요. 생활에 필수가 됐어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일 품목을 계속하게 됐어요. 아, 원래라면 국밥을 판매하신 게 아니었죠? 그죠? 아, 처음에는 여러 가지 했죠. 메뉴 한 10개를 선정했어요. 10개나요? 예. 한정식집이네, 그러면? 10개를 했는데 그 중에 국밥도 하나 들어갔어요. 아, 그 중에 있던 국밥? 예, 예, 예. 네네, 그래서. 그런데 기찻길 옆이 되니까 속도 빠르게 먹고 가는 국밥을 더 많이 찾더라고요. 아, 이제 기차 타기 전에 바로 간단하게 빨리 먹어야 되니까. 3분 만에 한 그릇 뚝딱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 3분 만에? 예. 오, 무슨 식신이에요? 어떻게 3분 만에 먹어, 국밥을? 아, 그래. 바쁜 사람들인데는 허기를 면해주고 예, 한 그릇에는 보약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다 들어가 있으니. 그쵸. 그래서 이제 국밥으로 계속 진화를 한 겁니다. 메뉴를 줄이면서 결국에 가장 자신 있는 국밥으로 한 그릇의 보약이라는 느낌으로 만들어 오신 거네요. 그러면은 이 보약으로 드셨던, 이 돼지국밥 보약처럼 드셨던 손님들 중에 옛날에 여기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드시는 단골 손님도 계시겠네요. 그죠? 아주 많죠. 어떤 손님은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바뀐다, 안 바뀐다 하는데 국물 먹어보고는 그 아줌씨가 한 거 맞네. 그냥 시원한 맛. 그렇죠. 예, 아무리 먹어도 안 질리는 맛. 단골분들은 알아보시는 거죠. 이 국물 맛만으로도. 예, 그래. 안 질려서. 매일 먹으러 온 사람이세요. 그렇기는 한 6개월을 계속 먹어서 내가 수급시켰어요. 손님, 단백질 너무 오래 먹으면 체력이 너무 무리가 가니까. 풀도 묵고, 그걸 하러 갈게요. 이 아줌마가요,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만 하면 되지. 왜 손님 금연까지 챙긴다고 하면서 야단 맞았어요. 아니, 살 너무 좋으신 분 아니세요? 네, 그 손님이 요새도 짜다가 한 번씩 오대요. 아, 그래요? 손님의 건강까지도 챙겨주시는 너무 마음씨 좋은 사장님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식당을 하시면서 자신만의 이런 철학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지쳤을 때 한 그릇 먹고 나면 힘이 나고. 맞아요. 또 영양이 아주 부족할 때는 한 그릇 먹고 나면 영양 보충을 하니까
예. 뭐 그러다가 보니까 철학이랑 가면은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너무 감사하죠. 제가 뭐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는데 먹고 가면서 오늘 고향 먹고 간다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가슴이 찡합니다. 최고로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손님이 떠나갈 때는 매일 아 내가 정성을 부족했는데 그래도 오셔가지고 잡수고 가니까 저도 잘 살고 있습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마음씨 따뜻하신 사장님께서 푸짐하게 차려준 국밥 한 그릇 먹고 나니까 저까지도 마음이 정말 푸근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다른 건데 국밥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음식입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 중에서 공동체와 문화예술, 창작에 집중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웃 사이의 끈끈한 공동체 문화가 살아나고 문화예술의 향기가 숨쉬는 공간. 영감이 피어오르며 새로운 작품이 탄생하는 창작의 요람. 순천 장안 창작마당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순천 문화의 거리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 장안 창작마당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이 공간의 역사부터 만날 수 있는데요. 음식점으로 이용되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쓰임을 부여한 지 어느덧 5년.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쇠락해진 원도심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그 공동체의식이 사라지다 보니까 주민들과 상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복합문화공간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같이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중심 공간으로 만들고자 지금. 장안 창작마당이 위치해 있는 문화의 거리에 생활예술인들 그리고 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공방예술인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장안 창작마당 안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장안예술학교라고 해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는 은반지 만들기, 가죽 뭐 필통 만들기, 앞치마 만들기, 프랑스 자수까지 20여 개의 프로그램들이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빵을 구울 때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는 고소한 향기가 많이 그렇죠. 나잖아요. 네. 그런 향기가 온 마을에 퍼지듯이 문화예술이 순천 시민들의 삶 속에 좀 이렇게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곳에서 빵 굽는 마을이 진행이 됐거든요. 아, 오늘 자기가 먹는 거에서. 네. 네. 프로그램 명도 사랑스러운 빵 굽는 이웃은 순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무료 체험인데다가 직접 만든 빵을 가져갈 수도 있어서 인기가 아주 많은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의 미션은 영양 듬뿍 계란빵. 밀가루 대신 쌀을 주재료로 해서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봅니다. 머핀 트레에 걸쭉한 반죽을 붓고 각종 토핑과 달걀을 올리면 준비 완료. 재료도 간단하고 과정도 단순하니 집에서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음식을 함께 만드는 동안 처음 만난 이들과도 친구가 되고 고소한 빵 내음 맡으며 마음 또한 여유로워지니 이보다 좋은 경험이 있을까요? 집에서 요리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집에서는 그냥 무조건 그냥 밀가루에다 뭐 이렇게 뭐 해서 뭐 해먹는데나 이렇게 가장 골고루 들어가갖고 이렇게 영양가 있는 빵을 만들어보기 생전 처음입니다. 생전 처음이 생전 처음이. 네. 얼마나 잘 먹겠어요. 진짜 영양가도 많겠네. 좋아. 계란빵 영양가 있는 빵 많이 만들어서 할머니가 주고 있게 얼른 학교 끝나면 오이라이. 오이라이. 할머니야 할머니가 이거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못 주는데 다음에 내려오면 내가 맛있게 해줄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근데 빵이 더 먹고 싶다. 손주만큼 소중한 빵이 완성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윤기가 좌르르르 흐르는 게 범상치 않은 비주얼인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이야, 계란이 살아있네. 너무 맛있어요. 잘 만들었네.
우리 잘 만들었어. 우리 팀 잘했네. 와, 활동. 예전에 집에서 힘들었다고 하시잖아요. 네. 이번에 확실히 아시겠어요, 이제? 네. 어때요? 다시 해봐야죠. 다시 한번, 다시 도전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되면 또 와서 만들고 싶어요. 잊혀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 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매주 수요일 오후에 열리는 작은 음악회 장안 살롱. 다양한 장르의 지역 음악인들이 공연하는 장안 살롱은 길을 지나가다가 음악 소리에 이끌려 참여하는 열린 무대입니다. 문화예술의 향기가 거리 곳곳에 퍼져나가고 음악을 통해 관객과 공연자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소통의 장이죠.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장안 창작마당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공간, 바로 장안 여인숙인데요. 하루 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머물 수 있는 장안 여인숙은 순천사리를 경험하려는 이들에게 실속 있는 숙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경구 AC는 어느 분이나 사용할 수 있지만 혹시 성화 씨는 어디에 사시나요? 저는 이곳 순천에. 순천 분들은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저희한테 안 돼. 네. 아. 순천 분들은 안 되고 대기 있으니까 네. 안 되고 멀리 타지에 계시는 분들이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가족 분들 오시라고 하면 되겠네. 아, 좋죠, 좋죠. 순천 분이 아니시라면 네.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있다고? 네. 네. 들어가시면 예쁜 색연필, 크레파스, 그림 일기장이 있는데요. 왜 그림 일기장이 있냐면 순천을 관광하시고 네. 보고 듣고 느꼈던 이런 네. 부분들을 네. 예쁜 그림 일기를 한 편 남겨주세요라고 저희가 숙제를 드렸거든요. 네. 연말이 되면 네. 이 그림 일기장을 모아서 책으로 발간을 할 건데 이 책을 그림 일기를 써주셨던 한 분 한 분에게 또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거예요. 그림 일기의 저자가 한 명 더 탄생하는 순간, 진지하게 오늘의 기억을 담아내는 양성화 리포터의 일기 살짝 들여다볼까요? 양성화의 그림 일기, 계란빵과 기타. 오늘 나는 장안 창작마당에 왔다. 이곳에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체험을 했다. 장안 창작마당은 참 신기한 것 같다. 가면 갈수록 매력이 넘치기 때문이다. 나는 다음에 꼭 이곳에 또 올 것이다. 장안 창작마당 일기 끝! 문화향기가 살아있는 순천의 장안 창작마당 이야기 잘 만나보았습니다. 이렇게 낡은 곳을 리모델링해서 모두의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전국의 많은 분들의 또 많은 사랑 받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